나훈아 선생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. 저는 옛날에 역사책을 보든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. 이 나라를 지탱하고 지킨 건 오로지 국민이었습니다. 국민이 힘이 있으면 나쁜 위정자들이 생길 수 없습니다. 요즘 이 말씀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. 검수완박. 저는 정말 이 사자성어 때문에 요즘 힘들어요. 검수완박인지, 완박검수인지, 뭐 이게 뭔 말인지를. 근데 이 단어가 지금 갑자기 국민들 귓가에 계속 맴돌고 계실 겁니다. 세상에 국회가 왜 이렇게 국민을 힘들게 합니까? 민주당은 저 172석의 다수당을 가지고 왜 이렇게 국민을 괴롭힙니까? 이게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까? 생각을 해보십시오. 법률 전문가이면서 수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 검찰입니다.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기관도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되어 온 집단이 별로 없습니다. 그러면 국민들께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수사의 주체가 검찰일지, 수사의 주체가 경찰일지 아예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겁니다. 이 정도 되면. 그런데 국민의 선택권을 아예 없애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이런 망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오늘도 진짜 호소드립니다. 민주당의 이런 국민을 우습게 하는 이런 행태를 그 멈추도록 해주십시오. 거부권 행사하시겠다고 아예 말씀을 미리 하십시오. 그것이 국민을 진정 위하는 길입니다. 이상입니다.